안녕하세요. 레고 사진가 역사적 그날의 이재호입니다. 전 지금 막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하고 집에 막 돌아왔는데요. 깊은 마음에 바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옷도 벗지 않고 바로 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그 오찬은요, 일단 대통령 직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 3.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국민 참여 우수 작품들하고 또 다른 기념사업들을 치하하는 자리로 대통령께서 직접 90분 동안 같이 식사를 같이 하시고 모든 행사를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약 98분이 초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식사가 정말 맛있었고요. 그 메뉴표도 이렇게 곧 나가겠지만 이 메뉴표를 오늘 원래 가져와도 됐거든요. 가져오려고 챙겨놨는데 다른 분이 가져가셔서 그건 못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그 기념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나라에서 챙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고요. 특히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본도 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하셨어요. 김구 선생님이나 다른 요인들이 그냥 사실 뭐 임시정부의 간판만 걸어놓고 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치열하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그 임시정부 활동을 했다는 것도 강조를 하셨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등한시했던 또 해외에서 힘들게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이렇게 냈던 분들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 함께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망의 선물 그 받았어요. 자, 사실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이 몇 번 있긴 했는데 명절 선물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핫한 아이템이죠. 미니 시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이렇게 봉투에 하나씩 담아서 주셨고요. 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청와대 마크가 있습니다. 봉황 있죠. 자, 이런 걸 개봉기라고 하죠. 이제 처음 해보겠네요, 이런 개봉기. 자. 문재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실리카겔로 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용 시계와 여자용 시계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인이 되어 있고 위에는 청와대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뒤에는 품질 보증서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과연 근데 이거를 차고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집에 가보러 오셔야 되겠죠? 자, 부러우시죠? 자, 그러면 또 너무 좋은 선물 주신 사실 그 레고라는 아주 작은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신 3.1운동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회 분들과 또 이거를 이쁘게 봐주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영광을 저 혼자 누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있겠죠.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